9월 6일 밤 10시 50분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는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2012년 9월 7일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총장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입니다. 공소장에는 도장을 직접 찍어 위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은 현재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비비수첩은 동양대 졸업생이 받은 상장과 조국 장관 딸의 상장 속 직인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그 정방향으로 생긴 그리드를 얹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표창장에 있는 요 직인은 포지티브 필름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중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상장에서 가져온 직인의 테두리에 맞춰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사진 속 직인의 크기를 조절한 결과 도장에 있는 그 위치, 인핵들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걸로 보여서 아마 동일한 도장일 가능성, 저의 의견은 같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도장은? 네. 위조된 도장이 아닌 동양대 총장 직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창장 직인을 누군가 몰래 찍어야 위조가 가능합니다. 동양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그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총무과에 직인을 찍으러 가면은 이 결제 서류를 들고 그렇지 상장 출력을 이만큼 할 줄 서류 정하고 그러려면 직인을 항상 꺼내놓지만 따로 이렇게 주죠. 그러면 찍을게요라고 하고 저희가 항상 찍어오는 거죠. 도장은 어디 있어요?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그 도장 한도 나무 목함으로 돼 있어갖고 제일 구석에 있어요. 그 문 맞은편에 창문 있는데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었어야 돼서 구석에서 몰래 꺼내서 찍는다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입구에 앉아계시는 총무님들도 계시지만 안에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몰래 막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찍는다 에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누가 공모해 표창장을 만들었는지 도장을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현재 기소했던 그 단계 시점에 적어도 위조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부실수사가 의심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인사청문회 당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오후 무렵부터 청문회 곳곳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그 결정을 못해요? 당신의 처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또 구속될 수도 있는데 같이 중계를 했던 변호사도 노영희 변호사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 발언은 특히 위원장의 저 발언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게 청문회에서 저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지? 그것도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이게 기소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오후, 제 기억에는 오후 4시부터 나온 거죠.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에 법원에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를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어요.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삼자 커넥션이 작동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시부터 12시 사이에.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마 일단 위조 행위가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가정적인 조건으로 대답을 하기는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이제 결정이 될 거, 한 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자 이미 기소가 확정된 듯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위치를 좀 정해주세요. 잠시만요. 검찰의 기소에 조국 장관 후보는 입장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저는 뭐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결정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제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왜 하필 청문회 당일 밤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걸까? 이 검사들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형사 사건에 범죄 일부라도 수사 중에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을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고. 검찰은 표창장을 수여한 2012년 9월 7일을 위조한 날짜로 보고 공소시효 만료 마지막 날인 9월 6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을 수여할 때 뭐 오전에 수여하든 오후에 수여하든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프린터를 하고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에 바로 위조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 문서를 발생시킨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소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했다. 이 핑계가 너무 궁색하다. 한 현직 검사 역시 무리한 기소라며 비판했습니다.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수사다. 원본도 찾지 않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한 것 자체만 봐도 이게 그 특수부의 수사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한 수사다. 특수수사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고 일반 형사부보다 무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검찰이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이 되어서는 정치와 청와대와 이것 들을 능가하는 돼버려가지고. 사문서 위조죄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 다시 말해 위조 사문서 행사죄와 함께 기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한 것은 2014년.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공소시효는 한참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급하게 사문서 위조로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공소시효 완성돼서 처벌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청문회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에게 이 조국은 장관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것이죠.